앞서서 겁을 좀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콜라겐 부족으로 인한 건강 적신호, 이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앞서 피부의 수분과 탄력을 유지해주고 피부 대사를 돕는 콜라겐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 급노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의 수분을 늘리고 주름은 줄여서 피부 급노화를 막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40대에서 50대의 건강한 여성들 대상으로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8주간 섭취하게 해봤습니다. 그 결과 섭취군은 대조군에 비해 피부의 진피 침입도가 10.36배, 오. 표피층 수분량은 14.61배 증가했고요. 반면에 주름은 11.2배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10배 이상. 게다가 섭취 중단한 2주까지도 개선 상태가 유지됐다고 합니다. 완벽하고. 중단해도 중력의 힘은 거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 이거 열심히 먹으면은 피부 늘어지는 거 네. 이것도 막을 수 있겠네요. 네. 아 근데 저는 막 늘어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힘이 죽은 거 맞아요. 싫어. 화장할 때 계속 올라와. 엄청 쓰고 계속 수정을 거듭하거든요. 수영이죠. 이젠 가려지지도 않아. 맞아요. 이런 기미 주근깨 이런 것에도 도움이 될까요? 아, 네, 기미 주근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 부족으로 피부 대사가 약해지면 멜라닌 색소가 쌓여서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데요. 그중에서도 기미가 뿌리가 깊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난치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중요하죠. 그런데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항산화 작용을 도와서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하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요즘 같은 겨울에 사실 피부가 너무 건조해가지고 제 걱정인데 쩍쩍 갈라져. 너무 듣던 좀 반가운 소리예요. 그런데 각질 예방에도 혹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여쭤봅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피부 세포의 수분량과 히알루론산의 생합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서 각질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한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극심한 안면 건조증을 겪는 30에서 60세 여성들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를 섭취시켜봤습니다. 그 결과 섭취 2주 후에 섭취군의 63.4%에서 피부 각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섭취 12주 후에는 섭취군의 82.93%에서 피부 각질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효과는 섭취 2주 후까지도 지속됐습니다. 이야. 이건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어. 왜냐, 우리 남편이 그 각질 때문에 네. 보통 그 신경이 예민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콜라겐을 먹고 난 데 한참 있다가 많이 그게 좋아졌더라고요, 확실히. 그래서 요새는 콜라겐을 나보다도 자기가 더 좋아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얼굴이나 이런 데 각질은 관리하면 이제 금방 괜찮아지잖아요. 근데 이 발뒤꿈치 각질은 이거. 이건 돌로, 아는 사람만 아는 돌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 그래서 겨울에는 얼굴도 얼굴이지만 손발이 굉장히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발뒤꿈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걸어다니면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더더욱 각질증이 두꺼워지고 또 두꺼워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증상에도 저분자 콜라겐 펩타이드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40세에서 55세 갱년기 중년 여성에게 12주간 콜라겐을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군의 67%에서 바이 뒤꿈치 각질이 개선되었고 갈라짐 정도가 최대 91% 확인할 수 있습니다.